예, 2011년 10월 22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저의 옛날 경험, 옛 경험과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 너무 일과 관련된 일 얘기만 했던 것 같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사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을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친 경험. 오랫동안 공부한 것은 꽤 많은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속공학을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언어학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금융공학 공부하고, 그리고 컴퓨터공학 공부하고, 주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뭐 그전에 뭐 회계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공부는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공부하는 데는 전문가라고 또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또좀 오랫동안 또 가르친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봤고, 그리고 광운대라는 데도에서도 가르쳤어요. 경희대도 있고, 한국외대, 동덕여대, 그리고 성신여대라는 데서도 가르쳤고, 부산대학도 있어요. 부산대, 부산의 경성대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대학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 오래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저는 가르치는데도 또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배우는데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만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데도 그러한 만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의견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은가. 전문가적 의견을 낼 만한 어떤 배경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가적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가로서 한 말씀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제가 배우고 또 제가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방식과 가르치는 방식 모두에서 지금의 방식이 보다 조금 더 나은 방식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예전에 했더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난 요런 시스템이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듣는다면은 영어라고 한다면은 영어 공부는 책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시청각 자료와 그리고 실제 대화하는 경험, 대화의 경험과 그리고 어떤 셀프 페이스드 러닝, 수업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공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죠.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만은 제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병자호란 막 끝나고 했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책으로 보고 발음도 책으로 배웠어요. 영어 발음도 책으로 배우다 보니까 제 발음이 지금도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제가 하면서 어떤 공부를 지금의 방식보다 조금 나은 방식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던 방식들이 있었죠. 제가 꿈꾸던 방식들. 그런 꿈꾸던 방식들이 현실화한 것이 바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스크래치 코딩입니다. 코딩은 과거의 내 꿈이죠. 과거 학습자로서 및 교육자로서의 경험이죠. 경험과 로스가 맞나요? 로스가 맞나요? 아직도 헷갈려. 로스와 로스. 경험이죠. 경험과 꿈을 현실화시키는 꿈을 현실화. 가장 이상적인 영어와 수학과 코딩의 학습 방법. 이상적인 영어와 수학과 코딩의 학습 방법을 스크래치 코딩으로 담았어요. 지금 이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 300개 에피소드, 300개 강의 에피소드죠. 강의 에피소드
플러스 대략 500개 정도의 연습 문제. 500개의 연습 문제. 연습 문제라기보다는 연습 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습 코딩 주제. 있고 그리고 100개 정도의 어떤 테스트. 실제 테스트 코딩. 코딩 문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항이라고 해야 될까?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요렇게 구성을 합니다. 요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요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영어 공부와 수학 공부와 코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와 수학과 코딩을 그냥 한꺼번에 하니까 뭔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해서 뭐 한 번에 세 개를 뭐 배운다 이런 의미보다는 영어만 보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식이고 수학만 떼서 보더라도 가장 이상적이고 코딩만 보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절반 정도를 했잖아요. 에피소드 강의 녹화 대략 150개 강의 녹화를 했고 그리고 연습 문제 코딩도 250개 정도 준비를 했고 테스트도 50개 정도 지금 딱 절반 정도 했어요. 지난 한 달 정도. 그래서 앞으로 길면 한 달 정도 짧으면 한 2, 3주 정도 하면 나머지 부분도 다 완성이 될 거예요. 완성이 되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린이용 코딩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야 되는 모든 국민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공부를 할 의지도 없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될 마치 우리가 한글을 다 배우잖아요. 한글도 다 배우고 산수도 다 배우잖아요. 우리 영어도 간단한 영어는 학교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배우고 있죠. 그죠? 영어와 산수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를 나오는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주제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품질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강의 녹화한 것이 주피터가 대략 7,000개 에피소드고 그 중에서 유튜브에 올라간 게 아마 6,000개 정도 올라갔고 그 다른 플랫폼에 올라간 게 또 한 1,000개 정도 있고 과목으로 따지면 이게 한 50개 정도 과목이죠. 이런 과목들을 통틀어서 이번 스크래치 코딩이 가장 품질이나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가장 원탑이에요. 원탑. 원탑으로 내용과 형식 모두를 이상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걸 한 이유가 있는데 그 경험이 이제 제 옛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MIT의 미디어랩 연구원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했느냐 하니까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더랬어요. 그때 한국 사람으로는 저 말고 또 한 두 명에서 한 세 사람 정도가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OLPC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100달러 수준의 노트북 그 당시 10만 원이죠. 10만 원의 노트북을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어린이에게 보급하자는 거죠. 보급. 이런 노트북을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이 노트북을 가지게 되면은 에게 제공하면은 그러면은 모두가 모든 종류의 지식에 접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어린이들 사이의 어떤 사회화 과정의 범위를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세계로 확대. 그래서 소말리아 어린이와 한국의 어린이가 OLPC라고 하는 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놀이를 가지고 서로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또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린이들이 코딩도 배우고 그리고 어린이들 사이에 어떤 공동체와 나눔의 문화 함께 배우고 함께 즐기고 함께 놀고 함께 커가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도구로서 또 우리 스크래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등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죠. 근데 제가 이 일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지만은 저도 꽤 나름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일도 재밌었지만은 여기 참여한 미디어랩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요. 20대 뭐 중반인데
컴퓨터 과학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나라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들 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궁금한 것이 어떻게 20대 초반 21살, 20살밖에 안된 어린 친구들이 어쩜 그렇게 깊은 기술과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가 상당히 그 당시 궁금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니들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하니까 나름대로 공부한 방법들을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통상 보니까 대개 5살 안팎에서 이미 코딩을 공부를 합니다. 친구들. 지금 미디어랩에 들어있는 20살, 21살짜리 연구원들 말이에요. 컴퓨터 관련, 공학 관련이죠. 근데 한국 친구들도 미디어랩에 꽤 들어가요. 한국 애들도 꽤 있습니다. 매년 한두 명씩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간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초등학교 때 컴퓨터 코딩을 배우지 않았을까? 왜 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와서 코딩을 배웠을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와서 코딩을 시작하니까 미디어랩에 있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4살, 5살 때 코딩을 시작을 했는데 나는 13살, 14살 하니까 두뇌 구조가 이미 세팅이 끝났을 때 코딩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넘을 수 없는 선,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 했더랬습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고. 이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크래치 코딩 팀 주피트가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 스크래치 코딩 공부를 하면은 미디어랩에 들어갈 수 있는 MIT에 들어갈 수 있는 수재가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재의 재능, 수재의 잠재력, 재능과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지만 성장 과정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보통 사람화되는 이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MIT 미디어랩에 들어가 있는 한국 친구들, 이 미디어랩 출신의 한국인들도 꽤 됩니다. 지금 수십 명이나 있죠. 이 친구들은 수재의 재능과 잠재력을 태어났고, 그래도 어쩌다 어쩌다 해서 미디어 MIT도 들어가고, MIT에서도 미디어랩에도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시기. 늦더라도 5살, 6살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코딩과 영어와 수학은. 그 시기를 놓쳐서 열 서너 살에 시작을 함으로 해서 결국 보통 사람에 가깝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스크래치 코딩을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보급을 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매년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 사장되고 있는 1000명 정도, 매년 1000명 정도가 그냥, 꽤 훌륭한 어떤 잠재력과 역량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도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보통 사람화 되는 그 1000명이 보통 사람이 아닌 정말 MIT급 수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깔끔한 교재로서 어떤 학습 코스로서 우리 스크래치 코딩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00명이면 10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10년이면 만 명이에요. 만 명의 MIT 미디어랩 연구원 수준의 개발자가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수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수예요. 만 명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냥 대기업 직원이나 그냥 뭐 우리 동네 내과 의사나 혹은 수학과 의사, 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MIT 연구원들보다 뭐 못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되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냥 병의원의 의사로서 삶을 마감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누리호를 만든다거나 뭐 의사도 물론 중요하죠. 의사도 중요하고 변호사도 중요하지만은 의사, 변호사, 판사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누리호 개발자라든가 혹은 저 앨런 머스크와 같은 어떤 자율주행 개발자라든가 자율주행 개발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와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중에서 어떤 게 큰지 감지해봐야 될 만한 비교해 볼 만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판사, 변호사, 의사 다 합치면은 한 15만 명, 20만 명 사이가 되잖아요. 15만 명, 20만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죠. 가치와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기업,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서로 비깔비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될수 있으면 앨런 머스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판사나 변호사 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 고등학교 교육 체계는 보통의 수재들이 앨런 머스크나 어떤 그런 좀 탁월한 친구로 IT 분야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과학 분야로 IT 분야로 나갈 수 있는 그 탁월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다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로 만드는 교육 교과 과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천재나 수재급 인재들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들보다는 소수의 수재가 세상의 중심이 될것 같아요. 세상의 중심. 지금까지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다수가 어떤 역사의 원동력으로서 선량한 시민,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꾸려놨다고 어떻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두 명이 그렇지 않은 수만 명보다 더 많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데는 지금의 어떤 시스템보다는 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좀 다른 시스템에 맞춘 것이 바로 스크래치 코딩입니다. 지금 이제 150기 정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냥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강좌를 만들었고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린이용 목표로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학생이나 일반인들도 공부를 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지금 에피소드 150분 이후부터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도 한번 봐서는 바로 이해 못하고 두세 번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스크래치 코딩을 통해서 스크래치 코딩이죠. 우리나라의 초중고 스크래치 코딩을 초중고와 대학과 일반인 대상의 소프트웨어 학습 시스템을 제공할 겁니다. 시스템과 인프라를 먼저 제공하죠.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입니다. 향후 2, 3년 이내에 로보틱스 랩을 런칭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게 성공을 해야 됩니다. 굳이 순서로 따진다면 일단 스크래치 코딩과 우리가 파이썬 등이죠. 파이썬 등의 어떤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1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로서 이를 우리나라의 초중고 대학 등등의 보급할 수 있는 어떤 학습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2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로보틱스 랩을 제공하는 거예요. 전국의 로보틱스 랩을 통해서 여기서 학생들이 직접 꼬마 자동차 그 있잖아요. 그 무선 조종 RC 자동차라 그러죠. 리모트 컨트롤 자동차 꼬마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율주행도 테스트 해볼 수가 있고 그 지금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어떤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지금의 화장실과는 좀 다른 또 새로운 형태의 화장실이나 뭐뭐 뭐 냄비나 뭐 가스레인지나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등등등등을 다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로보틱스 랩을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게 로보틱스 랩은 뭐 아두이노나 혹은 라즈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화죠. 일종의 자동화 실습이 가능하게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GDP의 10% 이상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여기를 마친다면.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이제 한 두세 달 마무리를 해서 실제 런칭까지만 가면 되겠죠. 런칭을 가면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향후 5년 이내에, 적어도 향후 5년 이내죠. 5년 이내. 우리나라 GDP가 한 1경쯤 되나요? 그 정도 됐는지 모르겠네. 국가 예산이 한 3천조쯤 되나요? 거기서 10% 이상을 어떤 상승하는 효과가 당연히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국이 먼저 모범이 돼야 되겠죠. 한국에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한다면은 그런다면 자동적으로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아요. 오징어 게임은 철저하게 한국 시장에 맞춘 드라마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그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보다 아시아와 세계 각국 전 세계를 다 제패하게 됐죠.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도 역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먼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급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다듬어 나가면은 2, 3년 이내에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인구가 2억 3천이잖아요.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태국, 뭐 말레이시아 등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도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다 보급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뭐왜 이걸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요. 왜 이걸 하느냐? 다른 돈을 벌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왠지 돈도 잘벌것 같은데 돈 버는 것보다 왜 이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때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버는 거는 저 말고도 잘하는 사람,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돈잘 버는 사람들 훨씬 많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이 일은 저와 제 동료가 아니면은 아무도 못합니다. 제 동료가 아니면 못하는 일.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요거 우리가 구성하고 있잖아요. 결국 요 부분이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완성하는 거는 삼성도 못하고 LG도 못하고 서울대학도 못하고 카이스트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우리 팀 주피터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